둘은 처음에 언제 만났어? 2003년도. 그때 기억나? 첫 순간이? 아, 전 지금도 기억나요. 완전 기억나죠. 그때 기억나는 게 형이 그때 꽃난방을 입고 있었는데 그때 1층에서 딱 처음 들어가는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형이 그때 내 갈색 머리였던 거 기억나. 이게 맞아. 길어가지고. 그래서 칼라렌트 눈썹 완전. 그래갖고 저는 딱 들어가면서 와 진짜 예쁘게 생겼다 막 그러면서 와 그랬었는데. 저 또 처음 시연이 봤을 때 그리고 시연이가 완전 꽃미남이었어요. 지금은 완전 젠틀맨의 그런 완전 어떤 멋진 덕판입니다. 기업인의 느낌도 나고 훈남이잖아요. 아니, 잘생기긴 예전부터 잘생겼잖아. 그러니까 보들보들하고 완전 참하게 진짜 예쁘게 생겼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얘가 근육맨이 되더니 머리를 이 이상 기르질 않는 거야. 아니 제가 그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 게 제가 스타일리스트 분한테 나도 좀 어른스러운 옷 좀 입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저한테 딱 잘라서 야, 네 몸이 애기 몸이라서 맞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전 그걸 진짜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 그때는 몸이 안 좋았어?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근육이 말랐어. 완전 말랐어요. 완전 너무 말랐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근육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지방 투어 들고 막 들어오면 새벽 3시인데 그때부터 운동해가지고 새벽 3시에 그 스케줄 들고 운동했으면 대단하다. 아니 전 그때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아 이게 제 현실이구나, 이게 내 현실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몸 만들어가지고 뭐 저희 슈퍼주니어 콘서트 할 때 막 무대에서 보여주잖아. 그래서 몸 완전 멋있게 만들고 완전 각광받았던 무대가 노라조 형들의 야생마 무대. 시원이가 우통을 싹 벗고 이제 말 이거를 쓰고 그거를 뛰었는데 몸이 진짜 다 갈라진다. 그 영상이 있어? 아 진짜 그 영상이 있다고? 진짜? 여기 나와요 영상에? 아니 몸이 진짜 좋아요. 이게 그럼 그러니까 하루치 운동한 게 아니지. 나는 시원이에 대한 기억이 하나 있는 게 제가 뮤직뱅크 MC를 한 적 있어요. 맞아. 그때 쏘리 때였나 봐. 근데 딱 방송 끝났어. 생방송이잖아요. 딱 방송 끝났는데 방송 끝나자마자 무대 한 세트가 기울었어요. 막 기울었고 내가 이랬는데 갑자기 시원이가 탁 떴더니 나가 뿌리다가 후배 가수들을 다 해갖고 이 사람 다 내보내는 거야. 근데 형님 저는 이러고 있는데 숨은 공신이 있었죠. 아시나요? 규현이가 저쪽에서 나가요 하면서. 그래서 규현이가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억울해하고 속상해하는 게 규현이 두 손으로 이렇게 뒤에서 막 맞고 있고 근데 시현이는 누가 봐도 보이잖아요. 맞고 어서 나가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시원이가 딱 출구에 있었어. 그 캠이 출구에 있어서 그래서 나도 시원이 밑으로 시원이가 이 얘기를 안 좋아해요. 근데 시원이가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근육도 있고 그래서 저는 시원이를 캡틴 코리아라고 부르거든요. 캡틴 아메리카 캡틴 코리아. 야 괜찮다. 아, 네.